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이제 공매도입니다. 이제 공매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뭐 공매도 때문에 어떠어떠한 종목들이 위험하다, 이제 어떠어떠한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대화를 좀 진행을 해보면은 공매도에 관해서 이제 공포가 좀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장에 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고,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한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잠깐 이제 1년 정도 이제 중단을 했지만, 지금 여론 때문에 재개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재개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선진국 증시에 모두가 다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막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또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것도 다음 주 월요일날 공매도 때문에 빠집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일본이나 중국도 같이 빠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공매도 관련 때문에 뭐 특별히 빠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이제 무섭다라고 하시지만은 지금 몸과 이 마음이 좀 따로 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 주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분들이 1조 4천억을 사들였습니다. 개인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다음 주에 주가 빠지면 어떡하죠라고 하시면서도 개인에서 계속 코스피 매수해주고 계시고, 코스닥에서도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나는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서 다음 주에 빠지면 어떡하죠?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게 심리랑 또 이런 것도 또 반대로 놀기도 합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이번 주에 좀 대체적으로 안 좋고, 개인분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공매도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좀 시장에서 좀 특이 상황이다라고 제가 좀 확인 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매도도 미국이 사실 공매도가 제일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S&P 500 지수가 또 고가 경신하는 흐름도 보여주면서 공매도가 있어도 신고가 장세가 계속 나타나는 장세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사실 공매도가 무서운 거는 주가 하락이 아니고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공매도가 감당해야 할그 리스크가 커져서 시장에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공매도의 그 공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것을 판다. 그러니까 이게 빚이거든요. 빚인데 어쨌든 이 빚이고 증거금이 필요한 그 제도인데, 내가 매도에다 걸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나 이제 뭐 채무 불이행 이제 이렇게 좀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또 결국은 부도가 나면서, 즉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게임스탑 관련된 사태 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헤지펀드들이 물량을 다 빼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실 공매도의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만약에 작년 3월, 4월 이때 우리나라 공매도를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가 주가 상승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년 3, 4, 5월 달에 이렇게 빠르게 나왔을 때 공매도 물량들을 청산하지 못했으면은 그때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이제 공매도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판다 하면서 시장이 빠지고 오히려 지금처럼 더못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오히려 공매도를 중단한 것은 그 증시가 잘 올라가라가 아니고 올라갔을 때 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 공매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매도 중단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에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도한 공포심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 상승에 계속해서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업종은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원자재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오고 이제 상품 원자재 값들이 막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총 통칭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워낙 많이 물가들이 좀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찍어낸 달러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운임비가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무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생산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송하면서 이 운임비가 더해지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는 이게 침체되었던 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제 수요랑 공급 원리가 안 맞게 좀 떨어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강철값, 구리값 등 하면서 철강주들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강철 시세와 구리 시세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은 강철값이 2020년 6월에 이제 500 불 정도 있던 게 현재 1,500불 정도까지 한 3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2021년에만 158% 정도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세도 마찬가지로 동시세도 2021년에만 지금 60% 넘게 작년에는 이제 2,500불이 2.5불이었던 게 지금 4.5불 정도까지 좀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강철 뭐 이런 금속들을 제외하고도 옥수수나 가축 이렇게 좀 식품 관련된 것들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옥수수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84% 2021년에만 지금 84%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또그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어가지고 식품 관련주들 또 사료 관련주도 요즘 올라오고 계신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시세가 있나 하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시세는 돼지 살코기라는 가격, 상품의 시세입니다. 이 돼지고기의 시세도 여전히 이제 2021년에만 거의 한두배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원리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러가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이 상품 시장에서 거래를 할때왜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표현하냐면은, 세계에서 그래도 공용적으로 쓸수 있는 통화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아갔을 때는 이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뭐 돼지고기든 철이든 구리든 뭐 옥수수든 이런 것들의 상품 가치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물건들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때내 달러가 귀해지면은 이 물건 값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시장이 또 강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유가도 상승세가 좀 심합니다. 유가도 원래는 그 작년에 뭐 마이너 유가가 마이너스로까지 빠졌다. 그 다음에 뭐 지중해랑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뭐 유조선이 막 둥둥 떠다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은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좀 있으면 이제 방역 지침도 좀 점점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휘발유 값도 엄청나게 뛰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주유소 가시는 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1,300원, 1,400원대였던 게 어느 순간 지금 1,500원 중반대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휘발유 값들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기름 관련주들을 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공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종목 선정하는데 충분히 좋은 팁이 될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